자,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개표 진행 상황 한번 봐주실까요? 예, 관심이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예상했었던 것처럼 블루 웨이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바이든 민주당이 뭐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다 이길 것이다.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차지해서 블루 웨이브가 뭐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박빙을 달리고 있죠. 또 상원은 지금 사실 민주당이 뒤지고 있고요. 하원은 민주당이 지켜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이제 그 의회는 기존의 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 체제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대통령은 지금 박빙을 달리고 있는데 그 대선 결과 그 경과를 좀 살펴보면 초반에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가 기세 좋게 나갔었죠. 그래서 뭐 러스트벨트, 남부 선벨트 모두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오늘 그 어제 밤늦게부터 미국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밤늦게 오늘 새벽부터 바이든이 맹추격을 하면서 뒤집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예상이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초반에는 대개 당일 투표했던 그 물량이 이렇게 개표가 되면서 당일 투표는 아무래도 바이러스를 잘 믿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재자 투표나 또 우편 투표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거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초반이 많이 개표가 되면 당일 투표들이 먼저 반응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기세가 크게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바이든이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지금 뭐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뉴욕타임스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237대 214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워스트리트저널이나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248대 214로 보고 있습니다. CNN도 원래 237대 214로 봤는데 지금 방금 미시간을 개인이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253대 213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둬야 할 지역은 크게 여섯 개죠. 우선은 아리조나와 네바다, 이 서부에 있는 두 개주인데,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무제한데, 오늘 밤 9시쯤에 새로운 업데이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바다는 사실은 바이든이 우세한데,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내일 정오 이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시건이 지금 관심의 초점입니다. 바이든이 초박빙 우세인데 오늘 오전부터 디트로이트 등 도시 지역의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수요일 밤에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사실 CNN은 좀 발빠르게 바이든의 승리를 지금 예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이제 동부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 두 가지 주가 또 관심의 초점인데요. 노스캐롤라이아나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좀 우세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건 트럼프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뒤집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바이든이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언제든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지만 사실 우편 투표를 이제 삼으면서 소송도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펜실베이니아는 지금 그 대선은 이전 혹은 그날까지 소인 찍힌 우표물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도착하면 그것이 그 카운팅 그 유효한 투표로 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좀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개 지역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최종적인 대선의 향배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우선 그 네바다가 바이든의 지금 뭐 그 아리조나가 바이든에 간다고 했을 때 248대 214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네바다가 바이든한테 가면 254가 되죠. 필요한 건 270인데요. 여기 이제 미시건이, CNN은 미시건이 갔다고 하는데 미시건까지 가면 270이 돼서 바이든이 필요로 하는, 대선을 필요로 하는 그 숫자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지금 혼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의 관계없이 대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개표 초반에 승리를 자신하고 일부 섣부르게 승리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지금 오늘 오전에 트위터를 날리면서 불복종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승리의 트랙을 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대선의 판도는 만약에 CNN의 보도가 맞다면 미시간이 16명, 그리고 네바다가 6명, 그 두 개 합치면 22명인데 사실 네바다는 뭐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이기도 하고 2016년에도 민주당을 찍었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22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270석을 완성해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웬만하면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경우 시장의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사실 문제인데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증시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지수들은 큰 상승을 보였고요. 또 선물 시장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분위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트위터를 날리면서 뭔가 불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고 또 펜실베이니아주나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스콘신 2인 걸로 돼 있는데 바이든이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제 소송도 걸려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약간 불씨로 남아 있거든요. 순순히 승복하지 않을 경우, 승복하지 않으면서 이제 추종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면서 어떤 좀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언제든지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간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체크 앤 밸런스가 맞지는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위해서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 대 공화당의 47대 48인데요. 아직 남아있는 석이 65석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